어제도 그 바쁜 쉬는 와중에 기자회견을 하셨던데요. 이 김건희와 새롬이라는 그 안내견입니까? 그리고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추진한 거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왜 예. 이것을 이제 김건희가 국정에 관여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원님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 이건? 바이바이 플라스틱 네. 사업과 바이바이 관련돼서 플라스틱이라면 플라스틱 바이바이 한다는 그렇죠. 거죠. 플라스틱이 안녕 뭐 이런 거잖아요. 말은 참 좋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네, 제보를 받았는데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랑 같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올라탈 네, 지금 때에 화면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에코백 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저 밑에 에코백. 좀예 거기, 바로 저겁니다. 아, 예. 저기 일단 계양마리가 사진 도안에 있죠. 네, 그림에 강아지. 예저 강아지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새롬입니다. 예, 새롬인데 본인이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네. 누구나 다아 새롬이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을 정도로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근데 저렇게 제가 가방을 들고 가는데 저 가방이 소위 에코백입니다. 네. 근데 저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막 이슈화된 다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외국 순방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손에 어떤 가방을 들었을 구하지 이런 관심을 갖고 했을 때 바로 디올백이 아니라 나는 환경을 위해서 에코백을 들었다 이거지. 그런 거죠. 예.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네. 저 바이백 플라스틱 사업 캠페인 사업을 하는 자매를 만나서 네. 그거를 전 차용을 하죠. 근데 환경부가 사업을 벌인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기후환경 담당 비서관이 저 사업을 전 제안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제안한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뭐 새로미 도안 포함해서 네.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계획, 아이디어 이걸 다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요? 저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저는 뭐 오케이. 그래.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뭐저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이나 영부인 그 참모들은 항상 부부의 이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그 명품백과 관련된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까라고 네. 고민하다가 저렇게 전 연결해서 에코백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뭐 생태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김건희 여사 이런 이미지를 전 스스로 고민하면서 저렇게 했던 것 같다. 근데 더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거는? 저거를 국가사업으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예산으로 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난번에 명품백 그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그 무혐의가 났잖아요. 근데 네네. 전 저거는 철저하게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런 식으로 국정 곳곳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바이바이백 플라스틱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바이바이백 플라스틱 캠페인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기안하고 기획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있는 대통령실의 기후환경 비서관 그 사람을 통해서 기획해서 환경부에 내린 오다라 이걸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기후환경 비서관이 대통령실과 환경부와 협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사업을 기안한 거는 대통령실이고 그리고 기후환경 비서관도 네. 사실은 에코백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그 인도네시아의 바이바이 그 플라스틱 사업을 처음 제안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자매들을 만났는데, 김건희가? 예. 근데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인도네시아의 이 사업과 관련돼서 출장 간 적도 없고요. 그리고 만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다라는 게 저희 의원실의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또 자료 찾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국정과제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게 밝혀진다면. 네. 아니, 그,
근데 거기 그 안내견, 예예. 반려견, 새로면 거기 왜 들어간 거예요? 그 에코백뿐만 아니라 티셔츠, 뭐 다 들어가 있던데. 아, 그러니까 전 그 왜 그 뭐 환경과 동물 복지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첫째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제가 알기로는 새로미를 2022년도에 입양한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 새로미 포함해서 무지 그 애견 반려견에 대한 뭐 사랑이 있고 특히 새로미에 대한 부분은 애정이 무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새로미를 저렇게 한 일종의 모델로 기용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네. 비공식 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근데 비서관 입장에선 영부인이 제안하면 당연히 일리면 그 제안을 잘 포장하는 거 이게 또 비서관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티셔츠 포함해서 뭐 에코백 모든 곳에 새로미가 모델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획 디자인을 김건희 씨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 짠. 아, 디자인에 대해서 재능 기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환경부에서요? 예, 예. 아니 아니요. 아,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근데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새로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 디자인에 대한 큰 틀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전 확인을 하면 아, 근데 그 김건희 씨가 환경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환경부 장관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전 아, 공식적으로 국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부인이 자기는 중요한 건 저렇게 국정에 관여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로 나오면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보면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명품백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했다라면 그러면 뭐냐 이중적인 거냐. 근데 분명히 관여했다라고 얘기하면 명품백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뒤집혀야 된다라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환경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제 토탈 한 2억 8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2억 있습니다. 2억 8천. 예. 근데 전 부처에서 이 뭡니까 그 챌린지까지 한 것 같은데. 저... 아, 그러니까 아, 이 제가 알기로는 한 17개 네. 지자체에다 요 관련된. 작년 6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8월 이후에 네. 이거를 좀 더 사업을 확대하자. 그래갖고 전 챌린지 사업을 시작해갖고 네. 그 한 만여 명이 사진 보내고 뭐 자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저는 가장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어쨌거나 전 제가 경기도에 부지사 있을 때 네.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 사업 기한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고 이랬는데 네. 대부분 다 예를 들면 뭐 사진으로 채우고 뭐 이런 전시성 그리고 보고용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지만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내면에는 어쨌거나 제 명품백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전환용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했다. 에코백이라는 걸 만들고 예. 국가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새로미도 넣고 도안하고 그래서 캠페인을 벌리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정부적인 사업을 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얘기죠. 예. 아. 그렇게 파워가 세요. 근데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네. 그 통상적으로 5년 대통령 임기에서 네. 국정 3년 정도가 되면 소위 말하는 정부 부처 포함해서 공직 내부에서 이 국정감사 관련해서 여러 잔 그 제보가 들어오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올해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 이런 그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 김건희 여사가 국정 관련된 개입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수 있는 건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자료 봤을 때 이건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관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환경부 담당도 예를 들면 그 용산과 의논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관련된 그 아이디어는 김건희 여사가 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네. 무의식 중에 얘기한 거지만 실토를 했겠죠. 아마 오늘 전 유영하의 뉴스 코멘터리에서 네. 이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용산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긴급 회의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냐, 어떻게 막아야 되냐, 최대한 한번 막아보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